지금 보여드린 게 자율 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율 중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어떤 컨트롤러를 입력한 것도 아니고, 이동을 코딩으로, 하드 코딩으로 입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이 머신이 계속 요 광선을 쏘면서 벽에 부딪히지 않게 딱 자기가 계속 알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율주행이죠.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그 저희가 유니티가 머신러닝 시스템을 뭐 머신러닝 솔루션을 새로 구현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있는 머신러닝 솔루션을 가지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텐서플로우가 있겠죠. 이 텐서플로우를 어떻게 유니티 가상 환경에서 잘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결국은 텐서플로우를 이용하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머신러닝이라 그러면 그 트레이닝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시뮬레이션하고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머신러닝 에이전트 툴킷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공을 안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공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이제 기울기를 계속 조절하고 그런 방식인데 이거를 어떤 룰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하드코딩을 해준 게 아니고 기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트레이닝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건 설치 환경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거는 이 설치 환경 같은 경우는 문서가 되게 잘돼 있거든요. 물론 영어긴 한데 이거 보시는 데는 사실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보시는 에이전트가 어떤 거고 그래서 뭐 환경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다큐멘테이션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문서들이 되게 잘돼 있기 때문에 하나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문서가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용법은 어떻고 그런 것들이 문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하시면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따라하시는 데는. 그래서 처음에 파이썬으로 머신의 에이전트를 환경을 열어줘야 돼요. 실행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텐서플로우를 좀 깨워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컨트롤로 이 트레이닝 환경을 열어주고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누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눌러봅니다. 지금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공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계속 공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기계가 계속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텐서플로우에 정보를 넘겨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지금 코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총 제공하는 파라미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자의 기울기, 그리고 공의 위치와 공의 속도. 그러니까 공의 위치가 어디 있고 공의 속도가 어디 있으면 면의 기울기를 이렇게 하면은 안 떨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고 그런 건데 사실 그래서 이런 정보들만 주어지고 만약에 공을 떨어뜨렸다. 그냥 공의 트랜스폼이 게임 오브젝트 트랜스폼보다 낮다. 결국 공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점수를 깎고요. 아니면 계속 안 떨어뜨리고 들고 있으면 계속 0.1씩 점수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계가 결국 학습하는 건 뭐냐면 어떤 짓을 한다. 어떻게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그 리워드를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플러스를 받는지 그거를 계속 터득하면서 기계가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빠른 속도로 일부러 빠른 속도로 돌려가지고 테스트를 되게 빨리빨리하게 하는 거고 지금 432 12개를 돌려가지고 좀더이 나루토의 분신술 분신 날라 말 길겠더니 분신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놈이 아니고 그 에이전트 하나가 트레이닝 했을 때는 속도가 느릴 텐데 이걸 12개 에이전트를 똑같이 돌리면은 그러니까 나루토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아선환을 트레이닝할 때 분신해 가지고 분신을 쫙 만든 다음에 트레이닝하고 팡터 트려 가지고 한 군데 모으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돌려 가지고 그만큼 학습 효과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을 안 떨어뜨리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 동안 얘가 스스로 지금 똑똑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을 안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12 아이 모두 공을 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스케일, 그러니까 타임스케일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빨리 흐르게 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니티 타임스케일 API 그걸 쓴건 아니고 그냥 이 머신러닝 에이전트 환경에서 그걸 그 타임스케일 세팅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학습을 완료했거든요. 학습을 완료해서 껐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물이 이렇게 NN 파일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이 NN 파일이 학습 결과물을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텐서플로우를 연결 안 하고 그냥 돌리면은 아까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만들어진 결과물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아까 학습한 대로 움직여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니티에서의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는 강화학습이 기반이고요. 이 강화학습을 어떻게 잘 하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뭐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샘플들 하나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학습된 결과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이족 보행. 이 아이는 이족 보행입니다. 그러니까 팔다리만 만들어주고, 네가 알아서 팔도 휘저보고 막 다리도 움직여보고 해서 한번 네가 걸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어딘가를 이동한 계속 플러스 점수를 시켜주고 넘어지면 점수를 깎아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가 걷는 걸 훈련시킨 거예요. 보면 딱 이쁘게 걷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걷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런 식으로 걷는 법을 깨우친 거예요. 마치 인간이 걸음마를 통해서 걷는 과정을 배웠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달리시면 빨리 달리실 수 있습니다. 네. 보긴 흉하겠지만 이 아이는 사족 보행. 요즘은 실제로 사족 보행 로봇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로봇 말고 실제로 판매한 로봇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뭐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잘 달리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걷는 룰을 이거 명시적으로 하드코딩 해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까처럼 과정을 통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동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학습을 해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이것도 있고, 또 귀여운 아이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나이 아이 처음 보고 빵 터져가지고. 벌레도 있습니다. 지렁이도 있습니다. 이 지렁이 꿈틀꿈틀 하면서 움직여요. 움찔움찔움찔움찔움찔움찔 하면서 어떻게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타겟을 향해서 그러니까 뱀의 움직임을 미리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관절들만 던져놔서 목표까지 가봐라 하고 던져줘서 스스로 지금 학습을 해서 그 학습 결과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이 아이고, 나 보자마자 빵 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귀여움의 절정체를 좀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는 데모고요. 이 코끼랑 같이 강아지랑 놀아주는 거예요. 이리온 물어와. 귀엽지 않나요? 이 아이도 아까 애들과 마찬가지로 사족보행자리랑 마찬가지로 그냥 관절들만 만들어 놓고 지금 얘가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향해서 이동하는 것을 스스로 학습을 한 거예요. 이 강아지 움직임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떻게든 아장아장 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 콕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학습시킨 결과물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데모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GitHub에 가시면은 다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에이전트, 이 머신러닝 에이전트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머신러닝을 잘 몰라도 유니티만 사용할 줄 알면은 그냥 내가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코드가 되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서 얼마나 학습을 잘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냐, 어떤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키느냐, 어떤 커리큘럼을 사용하냐, 뭐 그런 거는 별도의 이유게 별 별개 있을 거고, 어쨌든 유니티를 유니티만 알면은 내가 머신러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머신러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머신러닝 쪽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되게 재밌는 그런 장난감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의 개념 자체는, 그 머신러닝이 뭔지 자체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머신러닝 개념이라든가 그런 걸좀더잘 알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데브익 세션에서 여기 한양대 연구원 분께서 오셔가지고 강화학습이 뭐고 머신러닝이 뭐고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쫙 설명한 그런 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션들을 한번 쭉 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여기서 이 학습 알고리즘이 뭐, 그러니까 유니티 머신러닝 에이전트 툴킷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뭐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랑, 그리고 머신러닝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그 커리큘럼 러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러닝의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유니티의 뭐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쫙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적인 내용들을 쫙 보시고, 그리고 실제 사용법을 실제 사용법을 보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